까다로운 엄마 입맛에도 합격점을 받았다. 됐지. 오늘도 이렇게 삶의 능선 하나를 넘었다.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한 가지 사실 엄마가 처음부터 다 안 가르쳐줬거든요. 한 가지 배울 때마다 이제 내가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 들죠. 냉장고에 넣지 말고 여기다 하루 있다가 냉장고에 넣는 거야. 여기다. 처음엔 힘들기만 했던 일들이 하루하루 희망으로 변해간다. 몇 시야? 분이세요? 네 명. 네 분? 저녁 시간이 되자 갑자기 몰려든 손님들 때문에 지연 씨 모녀는 눈코 뜰 새가 없다. 약속을 안 지켰어. 7시 또 넘었어. 그런데 지연 씨 표정이 몹시 불안해 보인다. 어디로 가는 거야? 음식을 나르면서도 자꾸 시계만 본다. 아, 얘들 왜 안 들어온다니? 나야지.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지연 씨. 애들 자전거 타고 나갔나? 엄마, 어? 밖에 자전거 있어, 애들? 자전거? 어. 승현이, 준혁이, 우혁이가 안 왔어요. 7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. 밖은 점점 어둑해지고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아이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. 어디로 갔지?